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휴일인 오늘 제주는 산간과 남부 지역에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북부 지역을 제외한 제주 전역에 발효됐던 호우특보는 오후 늦게 해제된 가운데 한라산 윗세오름에 140mm, 성판악 85.5, 제주시 17.8, 서귀포 141.5, 성산 77.5, 고산 44.8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10에서 40mm, 산간에는 내일까지 20에서 60m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구름 많겠지만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첫 번째 휴일인 오늘 도지사 후보들은 행사장 방문과 거리 유세 등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의 원희룡 후보는 오늘 오전 안덕면과 제주고 동문 체육대회 등을 방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구범 후보는 오전에 호남 향우회와 제주고 동문 체육대회에 참석했고 오후에는 도의원 후보 유세에 참가해 힘을 보탰습니다. 통합진보당 고승환 후보는 호남 향우회와 고성이 체육대회를 찾았고 세화 5일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예년과 달리 조용한 분위기 속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는 얼굴을 알리기도 어렵고 유권자는 정책을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끄러운 음악과 율동, 동원된 수많은 사람들. 선거에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다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선거 초반의 판세를 결정짓는 첫 주말과 휴일이 지났지만 요란한 유세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대부분의 후보들이 음악과 유세 차량, 대규모 인원 동원이 없는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세월호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좀 조용조용히 하면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또 후보자들이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없다는 게 상당히 좀 애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비교적 활발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인지도가 있는 후보들에게나 가능한 상황. 대다수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는 어렵습니다. 후보자별 정책을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별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를 개설했지만 이마저도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의 5대 공약만 비교가 가능합니다. 누가 무슨 정책을 갖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정확한 그런 알림을 좀 그런 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는 30일이면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데다 본투표까지도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뜨지 않는 선거 분위기와 무관심 속에 정책 선거라는 말은 이번에도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새정치연합 김두관 공동선대위원장이 오늘 제주를 찾아 제주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신구범 후보를 당선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선대위원장은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에 대해 중앙정치권에서 주목받았지만 정작 제주 도정에 대해 고민한 흔적은 없다며 지역의 중요한 정책과 업적을 남긴 신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거서투표 대상자 2,059명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했습니다. 거서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한편 선관위는 대리투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거서투표 신고인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거서투표 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제주에만 자생하는 제주 한란을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 한란 생태원이 2년 전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운영 인력이 없어서 수십억 원을 쏟아부은 생태원이 문도 못 열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한라산 남쪽 자락에서 겨울에 꽃을 피운다는 한란. 한란의 꽃은 향기롭고 희귀해서 천연기념물 제191호로 지정됐습니다.
이런 한란을 일반인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조성된 자연생태원. 자생지를 돌아보는 탐방로와 함께 지난 2012년 2월 전시관이 완공됐습니다. 지상 1층, 지하 1층의 1100제곱미터 규모의 전시관과 탐방로 시설엔 예산 3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전시관에는 상설과 기획전시실 그리고 영상실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맡아 관리할 인력이 없다 보니 전시관은 이렇게 텅 빈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 본청에서도 이래라 저래라 저희한테 뭐 저한테 지시 내려온 것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그 내부하고 외부 그냥 유지관리 정도만 한 쪽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는 당초 완공된 생태원을 서귀포시가 맡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서귀포시는 학예사를 포함한 운영 인력이 없다며 개원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 건물 일부에선 비가 새는 등 시설 보수에 또다시 돈이 들어갈 판입니다. 우리가 인력이 지금 확보가 안 되고 또 이제 또 사람들이 오면 또 그거를 또 감상할 수 있는 걸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한란도 지금 피는 시기가 아니어서 일단 그런 게 피는 시기가 되면은 저희가 개관하려고. 운영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시설만 먼저 짓고 보자는 전시 행정. 아까운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 관광진흥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관광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20일 마감 예정이었던 융자 신청기간을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지원업종에 콘도와 유람선 등을 추가해 5개에서 28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빌린 기금을 갚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융자 제한 조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제주를 출발해 부산으로 가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김해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기상 악화로 인해 제주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회항한 항공편 승객 180여 명을 당초 출발 시간보다 10시간 늦은 오후 7시 비행편으로 수송해 승객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제주에서 사고로 숨지는 사고 손상 사망 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주 지역 사고 손상 사망자는 2천여 명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74.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63.8%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사고 사망 원인별로는 자살이 39%로 가장 높았고 운수사고가 24%로 뒤를 이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에서 열리는 제9회 제주 포럼에 56개 나라의 정치와 경제, 언론인 등 2,500여 명이 사전 등록을 마쳤습니다. 새로운 아시아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제주도와 국제평화재단 등이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동아시아의 평화 안보와 경제협력 등 64개 세션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29일 열리는 개회식에는 줄리아 길라드 전 호주 총리와 리자우싱 전 중국 외교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30일에는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패커드 CEO의 특별 세션이 열립니다. 무형문화재인 제주도 옹기장 보유자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명맥을 잇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제주도 옹기장 굴대장 분야의 김정근 씨를 도공장 분야에는 부창래 씨를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천읍 서우제소리의 이용옥 씨를 향토 무형유산으로 인정하고 전승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무형문화재 영감놀이는 전수장학생 인정을 해제했습니다. 한원분화구 복원은 분화구 원형뿐 아니라 습지와 난대림의 훼손된 식생을 함께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원분화구 복원 범국민 추진위는 복원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복원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뉴스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